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도 상담을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종목에 마음 졸이해 하고 계시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뭐 시장은 뭐 다음 달도 뭐 녹록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금을 가져와서 막 더 산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현금을 킵해놓고 홀딩 시켜놓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당분간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좋아 보일 것 같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마 위주로 많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잡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후반전은 스피드 상담을 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해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얘기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좀 많아서.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HB 테크놀로지. 아, HB 테크놀로지 하셨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예, 15%고 3,120원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처음 한 지가 한 7개월 됐는데. 아, 네네. 지인 소개해가지고 네. 뭐 조금 수익 보고다가 다시 해가지고 네. 지금 아, 그러셨구나. 좀 물려가 있습니다. 약간 이 회사는 그 실적이 조금 안 좋은 거 아시죠? 예예. 실적이 잠깐 퍼지는데 내년에는 OLED 시장이 좀 커져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LG 디플이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OLED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지금 굳이 팔지 말고 조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네. 이 손해 안 보고는 나올 수 있어요. 목표가를 3,500원 정도 밴드를 잡고요. 좀 끌고 네네. 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거든요. 아,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됩니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올라가진 못할 것 같아요. 한 연말까지는 하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아, 그건 죄송한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 제가 그 능력이 아니면 탁 집어져가지고 들 건데 그게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얼마 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OLED에 대한 시장들이 지금 많이 커져요, 내년에.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최근에 움직였던 게 LG 디플이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그 OLED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굳이 시장 별로 안 좋잖아요. 네네. 이거 팔고 다른 거 사기보다는 그래도 이 시장에 대한 확대의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요? 네, 이런 종목들은 사이즈라 그래요. 사이즈가 조그만 기업들은 우리가 크게 살 필요 없잖아요. 내 사이즈가 100인데 200을 입으면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 많이 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 정도 신용 물량도 많아요. 돈을 빌려가지고 종목을 사시는 네네.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3,000원. 일단 1차 목표가 3,000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저는 일신석재고요. 아, 일신석재 사셨어요? 매수가구 비중은요? 매수가는 2,672원이고 20%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종목은 이 테마의 성격이 강해요. 대북주라고 엮여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북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다른 거는 예. 볼 게 없고, 그러니까 테마로, 그러니까 대북의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하게 움직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그 대북 뉴스가 좋지 않은 뉴스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가거든요. 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신 이유는 예. 대북주에 연관이 되고 예, 맞아요. 소액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산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한 번 더 네. 올라가요. 이 종목 2,9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예, 2,800원에서 2,900원에 오면 팔면 돼요. 예, 예. 저점을 예. 잡았기 때문에 조만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00원 되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까지 열려 있으니까 예, 예. 거기서 팔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대북 예. 뉴스가 나오면 막 움직여요. 아시죠? 예예. 예. 그래서 뉴스 같은 거를 잘 보고 계시다가 그 9시 뉴스나 아침 뉴스 같은 거 보면 대북에 대한 뉴스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 뉴스를 잘 체크하고 계시다가 그 뉴스가 예. 나온다고 하면 강하게 움직일 때 딱 팔고 나오면 돼요.
예예. 그게 예. 마디라 2,800원 마디라 그래. 2,800원, 2,900원 예. 마디니까 그 나인에 예. 파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어느 종목에 구매해 전화 주셨을까요? CJ 시푸드고요. CJ 시푸드요? 네, 몇 숟가락 네. 비중은요? 4,875원에 10%요. 아, 좀 밀리죠.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어때야 되나. 손절을 할 때는 우리가 손절이라는 네. 거는 뭐냐면 이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 있잖아. 네. 회사에 문제. 네. 근데 회사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손절해요? 아, 안 너무 가서? 계속 떨어질까 봐. 계속 떨어질까 봐? 떨어지면 네. 올라가는 게 주식의 이론이거든요. 아, 네. 원래 우리 집값도 막 떨어지면 막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언젠가 딱 찍고 올라오잖아요. 그게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 먹거리 관련주는 내년에 좋아요. 제가 보면 되게 좋아요. 한 번은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봐요. 식량난들 네. 때문에 먹거리가 내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상기후 때문에 분명히 먹는 음식료 쪽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어떨까요? 네네. 그리고 이 종목은 올라갈 때 또 세게 움직여요. 아, 네. 탄력이 좋아요. 이슈가 있으면 막 강하게 움직이니 이 종목은 5,000원까지 봐도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힘 내시고 그냥 팔지 말고 갖고 계세요. 알겠죠? 네, 코치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네. 전화 주셨어요? 상상인요. 상상인 사셨어요? 네, 네. 몇 숟가락 비중은요? 네, 숟가락 30%고 8,700원에 샀거든요. 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3, 4분기 실적도 좋다고 하고 이래서 샀는데 네. 별로 실적 발표를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아, 그렇구나. 이게 금융투자법 쪽이거든요, 이 종목이.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 베이스보다는 수급 베이스가 더 중요해요. 수급이 얼마 먹고, 예, 수급 베이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거래를 잘 봐야 돼, 이런 종목들은. 근데 지금 최근에 밀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밀린 게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네. 다시 반등이 들어와요. 근데 반등이 들어올 때 우리 밀릴 때 좀 걱정돼서 밀리는 거잖아요. 계속 밀리니까 네네. 불안한 거잖아요. 예, 예. 가격이 빠지니까 우리가 시세를 보고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면 심리적으로 유의하게 와서 팔게 되잖아요. 이거 주식은 그 시세를 보고 파는 게 아니라 거래를 보고 파는 거예요. 거래가 막 실려서 막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거래가 네. 없이 떨어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시세의 움직임은 이게 내일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면 될까요? 네,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만 원까지 보여요. 아, 만 원까지는 보여요. 예. 이게 머리대 건데 거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좀 홀딩하고 있는 게 나아요. 팔지 마시고 좀 더 밀리더라도 갖고 가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정말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저 영광입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기 SAMP고요. 예. 5,3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 차트 분석한 걸 보고 네. 그 저도 이제 재무도 보고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서 샀는데 네. 네. 오르다가 이제 계속 이제 하락 추세인지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급한 돈은 아니라서 네. 제가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냥 추세가 궁금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차트 분석은 차트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절체로 봤을 때 미시하고 거시가 있거든요. 멀리 보느냐, 가까이 보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 멀리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펀드멘탈, 이 회사의 실적, 그다음 밸류단,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가치 이런 걸 보거든요. 돈을 잘 벌어 못 벌어 이게 거시적으로 보는 거고 이제 예. 기술적으로 미시적으로 볼 때는 이 캔들을 보면서 얘 오늘 파는 사람이 많아, 사는 사람이 많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거는 이 흐르는 패턴을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네. 이게 두 가지가 다 믹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두 가지 믹싱했을 때 나쁘진 않아요. 아. 그냥 업황 자체도 좋고. 네. 근데 떨어지니까 걱정이 된 거잖아요. 네, 제가 좀 잘못 샀나 싶어요. 아니야, 잘못 산 게 아니야. 떨어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세를 보면서 팔라 그래요. 네. 오늘 5% 빠져서 안 돼, 팔아야 돼. 이렇게 파는 게. 시세를 보고 파는 게 아니라, 네. 거리를 보고 파는 거예요. 이거 딱 매집돼 있어요,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차트 보는 사람들은 다 좋다 그래요.
네. 이거 차트 보는 사람들은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차트예요. 이게 다시 올라가요. 올라갈 때 뭘 때문에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는 네. 이런 종목들은 실적 모멘텀. 근데 네. 실적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괜찮아요. 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봉. 네. 얘가 6,000 이 종목이 6,600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고점이. 네. 그러면 네. 여기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제 머리 자국 그러잖아요, 여기. 그럼 이렇게 네. 손을 한 번 더 들어요. 이런 종목은. 그럴 때 손을 들 때 이 거래가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거래 없이 빠진 거라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그게 패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5,500원 위에 팔 수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알소포트입니다. 알소포트 사셨어요? 네, 네. 이거는 그 코로나 관련주. 그죠? 재택근무 네네, 쪽에 이슈가 있을 때 뭐 움직이거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500원에 30%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주식을 잘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제가 그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주식은 할 시간이 더 많으니까 내가 네네. 실수했다는 거,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를 내가 알면 지금 손해는 손해가 아니에요. 그 더 이상을 벌 수 있으니까. 네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흘러온 네네. 시간에 내가 어떤 게 잘못된 건지를 분석하고 판단하시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손해 본 걸 다 가져와요. 이제 그렇게 안 사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큰 돈을 번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조금 반등이 있을 때 정리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 아니처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런 건지. 것들은 왜 움직였나들 재택근무 관련 주잖아요. 네네. 재택근무를 테마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네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도 3천 명이 넘었거든요. 어제 확진자들이 네. 많이 늘어나요, 네네. 안 늘어나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방역 강화가 또 대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아 근데 이게 네. 지금 계속 2천 명, 3천 명씩 나오는데도. 네. 예전처럼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위로 쏘고 하는 건 없더라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아, 그럼 좀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기다려야 돼. 이거 팔지 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전에 많이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들이 그대로 있어요. 아직 네. 못 팔았어. 자기들 네. 손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때 팔면 네.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15,000원대예요. 그러니까 머리 세 번에 머리 나온 게 있잖아요. 이 자리가 네. 가격을 보면 14,000원대거든요. 네.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여기 오면 반 정도 파세요. 아, 반은 정리하고? 네, 나머지 기다려보는 거죠. 왜 네네. 그러면 또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요거는 오래 못 가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는 이제는 뭐 백신율도 접종률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냥 위드 코로나 말 그래도 이제 일어나긴데 지금 심리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그 기회인 거죠. 그 놓치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요 자리가 오면 팔아도 돼요. 14,000원 정도 위에 오면 반 정도 팔고 마음대로 홀딩. 그렇게 한번 손실률을 줄이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왕팬입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예, 어느 종목을 공유해 전화 주셨어요? 패노션. 이거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안 좋아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떠세요? 8,150원에 20%예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 예. 저 왕팬 아니네. 제가 패노션 팔으려고 많이 했는데. 아니, 그때 수익을 보고 네. 처음에 수익을 보고 또 사가지고 이렇게 물렸어요. 아, 그래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 그래요? 예. 이 패노션은 뭐 BDI 지수라고 해요. 발틱 네. 운임지수라고 해서 그 운임지수에 많이 영향을 주는데 이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이 사이클이라 그래요. 해상 쪽이 올해 되게 좋았었잖아요. 네. 이제 많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가격들이. 가격은 항상 맨날 올라가지 않아요. 어느 정체기가 오면 확산기가 오면 정체기가 오고 침체기가 와요. 이 패노션 같은 경우는 BDI 지수가 되게 영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 BDI 지수가 자체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은 세게 못 가요. 그럼 이걸 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 손실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들어올 때는 7,000원 나이까지는 보고 그다음에 종목 경쟁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조금 더 사서 좀 주가를 낮춰볼까요? 하지 마. 그것도 안 되죠? 네, 안 돼요. 안 좋아요. 꺾인 자리라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사이클이라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1년 내내 네네. 움직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더 밀려요. 3,000장을 찍었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사지 마세요. 단돈 들어올 때 6,500원 선에서 저 같으면 종리할 것 같은 것 같아요. 아, 6,500원? 네, 그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라 그 자리까지 보고 저는 종목 교체할 것 같긴 해요. 자, 참고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메드팩토 6만 500원에 50%요.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회사가 그 CEO가 네. 그 회사에 대한 그 애사심도 있고 그리고 네. 또 그리고 또 차트로 봐서는 또 어느 정도 바닥 갔고 그다음에 네. 또 아까 저기 멘토님이 얘기했듯이 네. 그 항암 뭐 네, 그런 게 한 네. 2년 정도 네. 그게 이제 저기 리사이클에 그 사이클이 사이클. 아직 네. 안 나와서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샀거든요. 예 네. 네, 맞아요. 메드팩토 이런 제약 바이오는 그 실적은 볼 게 없어요. 그 아시죠? 예, 예.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이라 항암 쪽이거든요. 메드팩토가. 근데 예,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 될 만한 업종이 뭐냐라고 할 때는 전 제약 바이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격 싼 거. 예, 예. 이게 경제 노벨상 받은 그 탈라 교수라고 있어요. 그 되게 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사람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냐면 많이 지금 올라가는 주도주 포트폴리오하고 그다음 완전 떨어진 패자 포트폴리오. 근데 이건 시가총액이 좀 큰 거를 가지고 이 포트를 설정해요. 근데 예. 내가 1년 후에 봤을 때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냐라고 했을 때는 패자 포트폴리오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업종을 사서 시간을 주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예. 올라가 있는 걸 더 올라가 팔라고 하지 말고 떨어져 있는 걸 사서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때 뭐냐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살짝만 좋으면 실적이 확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예, 예. 그게 기저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실적으로 봤을 때 턴어라운드 종목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이 가격이라면 저 같으면 갖고 있어요. 그냥 안 팔아요.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쭉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갖고 가보세요. 예, 예, 전 나쁘지 예, 않다고 예. 생각해요. 1차 목표가는 8만 원 잡으면 돼요. 아, 예. 1차 예. 목표가 8만 원 잡고 거기서 비중이 좀 있잖아요. 20, 50%니까 예, 예. 8만 원 정도 되면 반 정도 팔아버리세요. 그냥 반은 홀딩해서 가는 거죠. 예. 그런 전략을 예. 한번 짜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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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투자 교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대창이고요. 아, 대창 사셨어요? 네, 2,578원에 40%예요. 이것도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아, 지인이 선물이라고 사라고 그래서 무조건 샀더니 계속 네. 떨어져서 이거 어떻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사면 네, 선물 준다고. 네. 보너스 받는다고 그랬구나. 네. 아. 그래서 무조건 샀어요. 일단 나중에 보니까 뭐 구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알루미늄은 올라가고 구리는 뭐 예, 원자재 값들이 그 상반기는 네.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가격들이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쪽에 수급이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광부들이 채굴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에 가장 압박이 됐던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끝자리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희귀금속들이 움직여요. 금과 은,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이제 다시 몰려요. 몰아가요. 네. 이제 비트코인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 은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네. 많이 움직였던 그 원자재 관련의 종목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 그 꼭대기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거죠.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처음 좋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지인분하고 연락하세요? 안 해요. 안죠. 그게 사람 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내 탓인 거예요. 내 탓. 그렇죠. 내 탓이요. 한번 해보세요. 네. 내 탓이에요. 네. 내 탓이요. 하면 마음이 편해요. 내 탓이. 아, 누구 네. 욕할 것도 없어요. 네. 아, 누가 사라 그랬나? 저 사람이 사라 그랬어.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어차피 내 계좌가 내가 손해 본 거니까.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올라갈 때 파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언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이 종목들은. 근데 마지막 네. 파동이에요. 여기가 얼마냐면 2,400원, 네. 300원 쪽까지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시는 게 나아요. 갈까요? 네, 와요. 와요. 한 번에 안 떨어져요. 주가는 올라갔다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라 해서 한번 이번에도 한번 올라왔었죠. 2,400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2,300원대. 여기 올라왔었잖아요. 예, 네, 네, 설마 하다가 제가 다시 올랐죠. 한 번 더 있어요. 그때 팔면 돼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그거 제가 알면 여기 안 있던데 자꾸 아~ 제가 실력이 부족해. 이게 얼마 네. 며칠 후에 갈 건가요?라고 하면 제가 거짓말을 해야 돼. 맞잖아요. 한 달 후에 올라갈 거면 내가 다 사지 않을까요? 내년까지 가야 되는가 싶어서.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기술적 반응. 근데 지금은 이게 사람들이 네. 관심이 없어요. 인기가 떨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지금 그러니까, 너무 저점으로 계속 파란 불만 이제 다 왔어요. 아,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 날짜까지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이 되게. 예, 혹시 2,200원 선도 저는 막 팔아볼까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2,300원 정도까지는. 2,300원 요 고점. 네. 2,3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올 거예요. 그때 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네. 대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네. 네,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 SK 케미칼이요. 아, SK 케미칼 사셔서 매수가고 비중은요? 25만 3천 원에 10%요. 많이 떨어져서 어때요? 그죠? 네, 많이 떨어졌어요. 계속 막 떨어지고 있죠?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잘 모르시죠? 아, 네, 잘 몰라요. 전혀 모르시죠. 그냥 대형주라고 사면, 아, 나중에 되면 올라갈 거야 라고 우리가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네.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와, 야, SK 케미칼은 대기업이고, 대기업이니까 네. 시간이 좀 올라갈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네. 이렇게 다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치를 보는 거예요, 내 위치. 내가 네. 사는 위치를 가. 우리가 아파트나 무슨 구매를 할 때 이 가격이 비싸다 싸냐 비교 분석해야 안 해요? 해요. 하물며 이게 천 원짜리 하나 사는데도 우리가 가격 비교하잖아요. 네. 그게 싼 데서 가서 사잖아. 비싼 데 안 사잖아. 똑같은 제품이라면.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을 보면 여기 보면 얼마까지 올려 여기 보면 2만 원부터 시작해 5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얼마까지 30만 원까지 올랐어요. 아,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은 25만 원이잖아요. 네.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제일 꼭대기 샀었어. 그죠? 왜 그러냐면 가격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높은 가격인지 많이 올라간 가격인지 판단 안 하신 거지. 네.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사이클이 온 거예요. 그럼, 아, 네. 그럼 또 팔기에는 또 대형주다 보니까 실적도 좋으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봐. 그럼 대형주인데 실적이 있고 못 올라간 종목을 반대로 샀다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다음부터 사실 때는 올라가 있는 종목 사지 마요. 아, 네. 이 가격을 딱 이렇게 펼쳐보고 이 가격이 아, 네.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가격은 내가 지금 사봤자 수익 날 수 있는 공간이 짜고 그러면 사지 마요. 많이 올랐잖아. 네. 5천 원부터 5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6배 올라간 가격에 내가 25만 원 산 건 높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네. 마요. 앞으로. 알겠죠? 그럼 앞으로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홀딩 해야지. 아, 그냥 갖고 있어요. 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아. 왜 그러냐면 주식을 잘 못 하시면 네. 이거는 실적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는 게 나아요. 왜 이거 팔고 손해 보고 다른 거 또 살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살 것 같아요. 사요. 또 손해 봐요. 그럼 계좌가 작아들어요. 왜 그럼 시장도 네. 안 좋으면 시장이 좋으면 손절해 가지고 종목 바꾸면 되거든요. 그럼 어느 것도 사도 올라가는데 지금은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팔아 가지고 손해를 인정하고 또 사면 또 손해 봐요. 그럴 바에는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나아요. 이 저점 나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요. 20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내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공부해 네. 전화 주셨어요? 메디톡스요. 아, 메디톡스 사셨어요? 예. 아, 매수가 비중 높을 것 같은데? 20만 7천 원에 네. 30%요. 아, 그래요? 좀 밀렸네요, 그죠?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좋을까요? 될지 모르겠어요. 예.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제약바이오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전 네, 나쁘게 보진 않아요. 있어요. 기다리세요. 왜 그러냐면 이 제약바이오가 네. 한번 움직일 때는 사이클대로 엄청 세게 움직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몸 건강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챙기지 않으세요? 네네. 옛날에 우리가 우리 시청자님이 옛날에 젊었을 때는 삶에 조금 그 바쁨이 있어서 우리가 건강을 못 챙겼잖아요.
근데 시간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우리가 먼저 챙기는 건 건강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버리면 안 되는 섹터예요. 네. 저는 성장주라고 봐요. 근데 이 사이클은 희한하게 몇 년 주기로 떨어져요. 그랬다 몇 년 주기로 올라오고 그래서 개인들의 희망 고문을 가장 많이 시키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봐요. 근데 어느 분은 되게 많이 웃고 어느 분은 되게 많이 울어요. 네. 맞잖아요. 제약바이오 갖고 있는 어느 분은 막 수익이 엄청 많이 나서 막 웃고 어느 분은 잘못 사서 손실이 너무 많아서 웃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자리대라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 자체가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련주들은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25만 원까지는 들고 있을 것 같긴 해요. 팔지 말고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 예. 들고 가겠습니다. 예,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방송 안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이 뭐 녹록지 않으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집중해서 짧은 매매가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남은 시간도 스피드하게 상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우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공부에 전화 주셨어요? 세원 ENC요. 세원 ENC요? 아, 네. 이거 조금 움직이던데요, 이 종목? 네. 매수 가구 비중은요? 1,500원에 10%요. 1,500원에요? 네. 오래되셨네. 예.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다. 예. 예? 최근에 예. 왜 움직일까요, 이 종목이? NFT로 엮여가지고 움직여요. 예. 이슈가 막 지금 NFT 쪽으로 막 엮인 종목들은 막 움직여요. 그 중에서도, 예. 아, 이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그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팔면 돼요. 손해보고, 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혹시 이거 주식을 계속 보세요? 예. 계속 보고 계세요? 예. 이번에 1,500원, 1,600원 오면 팔면 돼요. 아, 그래요? 예, 올 수 있어요. 예. 조만간에 한번 탁 치고 올라오면 1,500원에 1,600원 오면 그때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이거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종목 좀 힘들거든요.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네.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기다려주셨어요. 이번에 올라오니까 그때 잘 파세요. 1,600원 정도에. 네, 그때 감사합니다. 되면, 그때 꼭 파서 실 챙기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현대글로비스 18만 원에 30%요. 아, 현대글로비스 하셨어요? 몇 수가 네. 그래요? 네. 아, 잘 안 움직이죠? 네. 사진 이유가 있어요? 수소 뭐 그거 해서 좋다 거래 샀는데. 아, 그래요. 근데 안 가니까 나쁘죠? 네. 예, 네,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기업이 암만 좋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주식이 안 가면 나쁜 주식이고 기업이 암만 안 좋고 그래도 주식이 막 올라가면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덩치가 있잖아요. 네. 큰 종목이잖아요. 조그만 종목이 아니잖아요.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은 바로 안 가요. 엉금엉금 가요. 뭐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고 쉴 때도 또 엉금엉금 쉬었다가 또 달릴 때도 또 엉금엉금 올라가요. 그게 조정이라 그러거든요. 글로비스는 괜찮아요. 내년도 나쁘진 않아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수도 쪽으로 연결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시간을 줘야 네. 돼요. 시간을 주고 가능한 네? 더 사고 싶으면 어디서 사요? 얼마 정도에 사야 돼요? 이거 말고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요게 더 살라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많이 있어. 예? 많이 갖고 있어. 이거 많이 갖고 더 많이 살라고요? 하지 마요. 현금 갖고 있다가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주말에 나오면 아 지금은 조금 종목을 늘려도 될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시는 게 나아요. 지금 사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한 18만 원 넘어가고 19만 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거기까지 네. 홀딩. 그때까지 좀 힘들더라도 들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네. 네, 어느 종목 공부해 전화 주 네, 반갑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요. 아, 이거 시세를 많이 냈었던 건데. 예.
그죠? 예, 근데 저는 그 꺾였을 때 네. 조금 행보하길래 다시 오를까 싶어서 샀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매수가고 비중은 정확히 얼마세요? 15만 300원에 55%. 아. 이게 아까 중간에 좀 보태 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이거 밑으로 더, 네. 잠깐 반등 들어올 거거든요. 이게 파동이에요. 하락 파동. 아까 네. 상담할 때 얼리어트 파동 이론을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네. 이 얼리어트 파동은 상승파는 안 맞고 하락파는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하락파동이에요. 네. 고점을 찍고 이거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내년에 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파동인데 네. 이거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중간값 13만 원 정도 되면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좀 더 많이 밀릴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네, 반등 들어올 때 13만 원 선 되면 파는 게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혹시 이거 볼 줄 아세요? 그래프 이런 거? 아, 잘은 못 보고 조금. 아, 이거 조금 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꼭지 있죠.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그죠? 그래서 중간에 예, 예. 이렇게 탁 올라왔고 내려왔고 이거 탁 올려왔고 좀 내려왔어. 이 자리에. 그럼 꼭지점이 몇 개? 하나, 두 개잖아요. 거의 한 번 더 세 개 만들어요. 세 개 만들 때 한 번 더 반등을 줬다 내려와요. 그때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예, 13만 원 정도 되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 아니면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땐 그래요. 너무 거래량도 없고. 예, 이제 인기가 없죠, 이제. 사람들의 소외됐다고 네. 보면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공매도량도 늘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 종목에 공매에 전화 주셨어요? 일진 하이 솔루스. 예, 일진 하이 솔루스. 매수가구 비중은요? 69,000원에 20%.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수소 저장 용기라고 예. 해서 예. 내년 그러니까 앞으로를 보고 지금 조금씩 모아가려고 그러는데 네. 원래는 그 뭐지? 네. 상승 테크를 네.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일진 하이 솔루스가 신규라 네. 아직 예, 맞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소 쪽은 전기 수소 이쪽은 뭐 그 내년에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이 조금 약간 처졌거든 이번에는. 네, 나쁘진 않은데도 처졌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여요. 네. 모멘텀으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땐 수소 쪽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수소는 거의 움직이는 게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연초에 많이 움직여요. 연말하고 연초에 많이 움직이거든. 왜 그러냐면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들고 있는 건 어떨까요? 나쁘지 않아요. 뭐 가세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 예, 8만 원. 8만 원. 여기가 예, 7만 5천, 8만 원 1차 목표가 여기를 뚫어야 돼요. 이때 되면 거래가 좀 들어와야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쭉 끌고 가는 거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분할 매수 하려고. 그건 마이너스 지금 하면 안 돼.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것도 네. 시장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그 거래소 쪽 시장이 좀 움직일 때 반등이 들어올 때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 반등 들어올 때. 예, 그러니까 이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그랬거든. 숲이 안 좋은데 나무가 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나무가 다 잘 살아요. 근데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는 나무가 다 죽어요. 그래 힘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은 별로 힘을 못 받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살 필요 없다는 거죠.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이 딱 들어올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펀드메탈 가지고 모아가는 종목이에요. 좋아요. 아, 갖고 있어요. 네. 1차 7만 5천 원 잡았네요. 네. 1차 7만 5천 원. 거기에 머리 저항이에요. 머리에 저항이 있어요. 그래 네. 7만 5천 원, 8만 원. 거기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을까요? HMM요. 옛날 현대상선요. 아, 안 좋은데 별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제가 이거 방송에서 많이 했는데 안 좋다고 이거. 옛날에도 상담 받았어요. 예, 선생님, 네. 멘토님한테. 예, 그래요? 예. 하루라고 얘기, 가지고 가격은 얼마세요? 3만 원이요. 매수가는 3만 원이고 네. 10%요. 아, 옛날에는 이... 20% 했는데 네. 그래서 저 수익 난 거 일부 익절하고 네. 이게 뭐 워낙 좋은 회사잖아요. 실적도 엄청 좋고. 근데 한번 끝까지 가보자. 아니 안 돼 그러면 안 돼. 고집부리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걔네들 공시가 보니까 배당금도 네. 7천 원 준다고 그러더라. 이게 맞는지 실적은 배당금이 맞는지 내 회사도 전화했거든요. 네. 근데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 네. 아직 결산이 안 돼. 안 끝난 상황이라.
근데 걔네 공시 그 재무제표 보니까 7,000원 주는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 아, 그래요. 이게 확실한 건지 그래서 회사에서 이 종목을 전화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전화하신 이유가 첫 번째 불안해서 전화했다. 아니면 이걸 끌고 가도 되는지를 전화했다. 아니요. 배당금이 진짜 확실한지.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주식 담당자한테 얘기했다며요. 예예. 그 주담이 뭐라 그래요? 아니 받질 않는다니까 전화를. 아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 네. 전화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배당금 때 금호석이도 이제 멘토님한테 받았고. 네네. 그거는 대충 얘기해 주더라고 보니까. 네. 5천 원에서 뭐 만 원 실적 그 다 금호석이도 배당 정말 실적 좋고. 배당금이면 배당을 보신 다음에 내년 연말까지는 끌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현 시체의 가격을 보면 저는 매도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 그래서 또 물타기도 한번 했어요. 네. 어제도 또 보니까 그 뭐지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왔더라고. 네. 이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들어온 거라 저는 좋다고 보지 않아서 제 생각은 반드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안 좋아요 이거 떨어져요 밑으로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반드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원국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아, 삼성물산이요. 아, 이거 힘드시겠다. 네. 그죠. 계속 힘도 못 받고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차트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매수가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3만 3천 원이요. 아, 비중은요? 한 8%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시간 여유 있으세요? 아니면 시간 여유 있습니다. 그럼 2% 더 살래요? 아. 근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연말입니까? 아니면은 내년? 네, 내년까지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꺾인 자리고, 예, 내년 정도. 저 같으면, 이거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지금 사놓는 거 나쁘진 않아요. 아. 예, 그래서 한 2% 정도 늘려서 10% 정도 좀 끌고 가는 건 나쁘. 여기 저점 잡았거든요. 아. 근데 더뎌요, 이 종목이. 뭐, 예. 이게 지분 매각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종목이 떨어져요. 사실은 이 종목이. 지배 구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그래서 샀거든요. 예,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냐라고 하면 이게 시세에 예.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장기적으로 예. 한 1년, 2년 볼 거다라고 하면 떨어질 때 사놓으면 올라가요. 결국은 사이클 물려서. 이게 13만 원 넘어가면 위에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이라 그러거든요. 이 종목은 예. 저라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사서 끌고 갈 거예요. 그럼 내년 한 내년 하반기나 내년 예, 딱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잡냐면 이런 거 할 때는 대형주 할 때는 좀 릴렉스를 해야 돼요. 우리가 1년이면 뭐 365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식 시장에는 240일 정도뿐이 안 돼요. 한 달의 거래 일수가 얼마예요? 20일 정도뿐이 안 돼요. 빨간 날 다 빼버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다 빼면 20일뿐이 거래가 안 돼요. 예. 오래 거래 안 돼요. 그것도 휴일도 끼면 뭐 20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럼 1년에야 200밤이거든요. 많지가 않아. 근데 사람들이 365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약간 그 시간에 대한 그 분석이 좀 떨어지는 거죠. 너무 많이 기다렸어.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13만 원 넘어가면 또 올라갈 수 있으니 저는 그냥 끌고 갈 거예요. 그 대신에 시간을 내년 잡아놓고 가격이 더 빨리 올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한 달에 내가 1년을 잡았는데 그 전에 가격이 온다 그러면 그때 팔면 돼요. 예. 한 가지만 멘토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목표가 한 18만 원 정도 버는데 아 그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예, 왜 그러냐면 올라가면서 단계가 있잖아요. 예, 걸리는 자리 있어요. 이거는 뭐 거시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목표가 밟을 때는 그 수학적 공식들이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재무적인 부분을 집어넣고 돌려버리면 이게 가격이 나와요. 근데 그건 안 맞아요. 변수들이 많아갔기 때문에 이 변수는 13만 원 변수가 있고 14만 원 변수가 있고 15만 5천 원의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13만 원 잡고 그때 되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센코. 아, 매수가 비중은요? 2만 500원에 35%요. 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제가 상장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네. 박스권 움직이길래 샀다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 계속 내려와갖고요. 네. 네, 이것도 어떤 종목인지 알죠? 이것도 수소 관련주예요. 네. 수소 관련주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해요. 근데 이 신규 종목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냥 횡보야 그냥. 옆으로 그냥 계속 횡보하잖아요.
네네. 이거 보면 뭐 올해부터 계속 이 박스권에 갇혀서 안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큰 이슈가 없어서. 아니요, 자리를 잡아요. 가격 형성이 짧다는 거죠. 가격을 이렇게 형성하는 기간들이 짧다 보니 이 가격이 높은 거야, 안 높은 거야, 이걸 우리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시세가 되게 많이 나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계속 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신규주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작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시켜요. 그래도 수소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목표가는 25,000원 잡고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그 박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좀 더 끌고 가다가 25,000원 되면 팔면 돼요. 아, 네. 그리고 다음에 또는 신규주는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신규주는. 네. 통상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잡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스토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신규주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수소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움직일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아셨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동원산업이고요. 네. 매수가는 19,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 아,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TV에서 그 전문가분이 포트폴리오 이렇게 써서 설명해 주시는 거 보고, 네. 아, 앞으로 향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재무제표도 보고, 매출도 보고 했는데, 괜찮을 네. 것 같아서. 좋아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실적이 되게 좋아요, 이 종목은. 그 다음에. 불방도 계속 떨어지고 있길래. 그,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볼 때는, 네.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떨어지는 걸 두려워. 주식하는데 올라가려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타이슨이 권투하잖아요. 네. 막 권투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이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죠.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어, 상대방은. 그죠? 네. 맞으면서 이렇게 딱딱 맞으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좀 더 맞으더라도 이런 건 맞고 좀 덜 아프게 맞고 그다음 때릴 때는 더 강하게 때리고 그렇게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네. 한번 빵 때려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빵 떨어질 때 힘은 뭐냐? 실적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네. 근데 실적이 되게 좋죠. 사상 최고치 실적을 네. 냈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럼 시장이 떨어지는 게 좋은데 시장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은 이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심리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좀 더 사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하면 그죠. 좋은데 막 떨어져. 아무도 없는, 아무 막 떨어져.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면 가격도 보니까 싼 자리예요. 그럼 좀 더 사도 되지 않을까요? 아, 네. 한 10% 정도 더. 저는 더 살 것 같긴 해요. 이 자리라면. 아, 네. 그래서 목표는 뭐 25,000원 잡고 가도 돼요. 아, 네. 이제 하반기나 내년은 이제 사이클이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이런 거든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니까 기관 애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재무제표 봤다며요. 돈 잘 벌어요, 네. 안 벌어요? 벌어요. 잘 벌죠. 벌죠. 근데 가격이 싸잖아요. 가격은 이제 3만 원까지 찍었던 종목이 7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만 원 언저리잖아요. 그러니까 싼 거예요, 안 싼 거예요? 싼 거. 그럼 좀 사놓으면 되잖아.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아, 자, 예, 그렇게 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민수님.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대한이후로요. 예. 아, 제가 매수가가 3,158원인데요. 네, 네. 이거 지금 제가 70%라 했는데 한 90% 돼요. 예. 예, 근데 이거 제가 매수해가지고 딱 한번 제가 뭐 코로나 주사 맞아 백신 맞으러 가는 날 잠깐 와서 못 파는 게 지금 아, 이렇게 손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왔는데요. 예. 제가 좀 비중이 좀 큰 금액이에요. 아 예.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때문에 내가 이거 매수해가지고 뭐 마음 고생이 말도 못해 뭐 쌍용차 그거 뭐. 매수한다 해가지고 심적으로 한참 네. 겨울 고생하고요. 네, 참. 제가 이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데 그런데 이제 돈은 급한 거 아니에요. 뭐 몇 년이라도 여유 자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떨어져요. 제가 여기 매력을 넣었어요. 예, 이게 더 떨어져요. 이 종목은. 더 떨어지죠. 그러면 네. 얼마에 더 살까요? 더 사면 안 돼요. 더 사면 안 돼요? 네, 이 업황 자체가 해운업 쪽은 그 피크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고점을 찍었던 종목이라
밑으로 빠지는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올라올 때 그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비중 올라오기만 하면 그냥 딱 줄이고 싶어요. 네, 올라올 수 있어요. 바닥 잡아놨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일 네. 거예요. 그때 잘 파시고 나오면 돼요. 아, 어저께가 최저점 2,570원 찍었거든요. 네, 찍고 양봉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요 자리는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까지 한 번 더 오면 그때 다 팔아버리세요. 네, 아우 제가 이 저가 주고는 제가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 한번 네. 했다가 네. 아우 이거 뭐 왜냐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와 네. 돼가지고 그러고 네. 요번에도 뭐 사상 최대 이거 됐대서 그랬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이거 뭐 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단기로 한 죄송한데 지금 전화가 너무 많아서 예 네. 3,000원 되시면 네. 매도하세요. 네. 3,000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네. 공간에 전화 주셨어요? 서울 반도체고요. 예, 마지막 상담인데. 예. 아,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예, 전화가 많이 와서 죄송합니다. 네, 아유, 매수가 비중 중 23,150원이고요. 네. 10%인데. 조금 더 사면 안 될까요? 1월 4일 날 매입했어요. 예, 괜찮, 예. 예, 기다리고 있는데 네. 하도 안 돼가지고. 이제 될 거예요. 아, 예. 예. 메타버스 쪽하고 하드웨어 쪽으로 봤을 때는 LED하고 이쪽이 네.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네. 시작할 거예요. 실적도 아, 예. 나쁘지 않고. 근데 자꾸 떨어지니까 네. 불안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싸게 샀다고 생각해서 지금 좀 더 사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여유가 된다면. 바닥을 잡은 자리랑. 그러면... 네. 얼마큼 떨어지 요즘 막 계속 막 떨어지니까 이것도 14,000원 막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얼마큼 조금 더 기다렸다 살까요? 더 내려오면? 지금 자리 아니요. 지금 월요일날 좀 사도 돼요. 아 바로.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뭐냐면 기술적 패턴을 많이 봐요. 이제 저점을 네. 잡았냐 안 받았냐 했을 때는 네. 혹시 이거 그래프 볼 줄 아세요? 잘 못 봐요. 아, 잘 못 보세요? 예. 네. 이럴 때부터요. 12월 말경부터 주식을 처음 이제 해보려고 했거든요. 아, 그럼 좋은 결론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잘 봐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종목은 꺾어서 올라가는 자리라 이게 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고점을 찍게 되면 이제 쉬어는 게 조종이라 그래요. 이게 네. N자형 파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갔던 거를 중간값에서 잡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네. 자리는 중간값에서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 이제 조정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고 겁먹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내가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네. 결국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45,000원이거든요. 많이 올랐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중간값이 생각했어요. 예, 45,000원이고 중간값이 네. 3만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은 얼마예요? 21,150원. 예, 그럼 높은 가격은 아니죠. 네네. 예, 바닥에서 찍고 오르는 자리라 아,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꺾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돈 잘 벌어요. 업황도 내년엔 그래서.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어요. 예, 조금 기다려. 예, 조금만 더 여유가 되면 10% 사가지고 그 위에서 팔면 돼요. 2만 원에서 2만 5천 사이에 팔 수 있어요. 그럼 10% 정도 더 매입해서 2만 5천 원대까지. 예, 홀딩. 저는 홀딩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힘 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부, 2부가 다 끝났네요. 더 많은 분들을 상담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도 시장은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좀 보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